지금 어디 가세요? 연휴 마지막 일요일 날 무슨 출장 레슨을 하러 오래. 동네가 뭐 이래? 야, 언덕이 뭐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언덕 봐. 아, 이 정도는 따블 쳐줘야 돼. 수백억을 줘도 사실은 안 가는데 부탁을 해가지고 오늘 온다 진짜 출장. 어? 뮤지션 하나 또 살리는 셈 치고 와야지. 어떡하겠냐? 그치? 맞습니다. 아, 여긴가 보네. 드럼 스쿨? 드럼 스쿨인데? 아이, 음악은 뭐 기타나 드럼이나 다 똑같은 거 아니야? 소리 나는 게? 그러니까 레슨, 드럼 레슨 온 거야 지금? 어. 마지막으로 드럼 친 게 언젠데요? 마지막으로 드럼 친 게 한 뭐 8년 전이니까 뭐 몸 안에 세포가 사실은 다 기억하고 있지. 뭐 음악은 다 똑같아. 기타를 튕기나 드럼을 때리나 치고 때리고 빠지고 똑같은 거지. 드럼 스쿨 입문하신 분인가? 아마 20년 쳤을걸? 이 친구도 얼마 안 쳤지. 20년이면 뭐 이제 스틱 이제 잡으려나? 뭐 그럴 거야 아마. 20년을 쳤다고요? 어, 20년 쳤지. 아니 그러면 이거 여기서 레슨하려고 잠깐 아시는 분 스쿨 이거 빌리신 거예요? 아니 원장이야 여기. 에? 여기 원장. 원장인데 그러니까 원장 원장을 레슨한다고요? 어. 어? 원장을 레슨. 야, 물원장들이 많아. 어? 나한테 다 배우려고 항상 연락이 오는데 다 거절했는데 한번 또 알려줘야 되지. 어떡하겠냐. 가보자. 여기 또 지하야. 지하 뭐. 어우, 막냄새 지대로 나네. 야, 자세는 됐다. 어? 이게 락냄새가 나는 걸 봤더니 딱 내려오자마자 지금 스멜이 락냄새가 나잖아. 이건 좀 그래도 배울 준비가 된 거야. 이러면 또 가르쳐줄 맛이 나지 솔직히. 자세 됐어. 드럼스쿨? 어, 자세 됐다. 받아. 네. 어, 연습하고 있었어? 네. 아, 아내는 좋네. 어? 연습 많이 했어? 네, 뭐 많이 했죠. 어. 자, 어우 좋네. 잘 꾸며놨네. 어? 신경도 떴죠. 어우, 이거 얼마야? 여기 월세 25만원이야. 25? 네. 어우, 뭐야 이거. 코리아 카. 네. 주 7일 멈추지 마 카. 어우, 커피도 해놨네. 한우, 어우 비싼 건데. 그래, 잘했고. 그 한번 보자. 일단 앉아봐. 뭐 얼마나 썼어? 한 6시간 정도 했어요. 6시간? 네. 너는 아직 정신 못 차렸네. 어? 그 정도 많이 하는 거 아니야. 30시간은 쳐줘야지. 어? 오늘 너 뭐 드럼 치는 거 문제점이나 이런 거 네. 내가 확실하게 좀 잡아주고 갈 테니까 잘 좀 하자. 네. 가보자. 뭐 얼마나 쳤나. 아, 자, 뭐 연습 많이 했다니까 한번 기대할게. 네. 한번 쳐봐. 네가 준비한 거 한번 쳐보자. 준비한 거? 어, 들어보자. 제일 자신 있는 거 한번 쳐보자. 네. 아우 시끄러. 야. 네. 야, 이게 연습한 거야? 네. 다른 거 없어? 다른 거? 다른 거? 어, 안 시끄러운 거. 야, 좀 조용한 거 있잖아, 좀. 야, 아유, 다시 해봐. 아니야. 야, 지금 이게 지금 박자가 맞게 치고 있는 거야, 너 지금? 박자요? 박자. 어. 네. 아, 부족한데. 너 드럼 얼마나 쳤냐? 20년을 쳤죠. 20년? 네. 20년 쳤는데 이 정도면 너 아 스틱 집는 것부터 다시 집어야 될 것 같은데. 마지막 한 개만 딱 볼게. 네. 어? 내 제일 자신 있는 거. 이거는 내가 어디 가서 안 밀린다는 거 한번 쳐. 이건 안 밀린다. 어. 아우 시끄러. 아우 시끄러. 아우 시끄러. 아우 시끄러. 야, 너 지금 우리나라 드럼 1인자가 누구야? 여러 명 있죠. 모르잖아. 어? 우리나라 최고가 누구야? 유재석이야, 유재석.
재석이 형 그 근처까지는 못 가더라도 야 비슷하게는 가야 될 거 아니야. 어? 너 아 너무 영혼만 있는데 소울이 없는데. 어? 믿음 가면 그래도 조금 괜찮은 것 같은데 좀 봐주면 괜찮은데 그루브가 없어. 그래가지고 너는 좀 많이 손봐야겠다. 어? 일단은 뭐 다 필요 없고 비켜봐. 아유. 너는 드럼이 너무 베이직해. 기본이 안 돼 있어. 기본이. 어? 보면은 우리 재석이 형 드럼 스타일 약간 합해 보자면 보면은 자 봐. 어깨가 올라오란 말이야. 이런 식으로. 어? 보여? 지금? 근데 스틱 왜 그렇게 잡아요? 야. 스틱? 드럼이 무슨 악기야? 원래 드럼이 원래 폭력적인 악기야. 때리잖아. 때리다가 공연하다 화가 나면 바로 슈팅이 날리는 거야. 날리는 거야. 그래서 항상 이렇게 주먹을 이렇게 잡아. 항상. 그 자세 그대로 해서 어깨만 올라가. 그래서 오케이? 네. 자, 한번 해봐. 그렇지. 원, 투, 쓰리, 포! 그렇지, 그렇지. 좋아, 좋아. 계속 가볼게. 시작. 아, 됐어. 이러니까 박자가 좀 맞잖아. 이게 맞다고요? 그래. 그렇게 치란 말이야. 너 몸에 너무, 너무 풀어져 있어. 풀어져 있는 건 좋은데, 긴장도 할 줄 알아야지. 어? 어깨가 너무 아픈데. 어깨가 너무 아프다. 돌려. 돌리면서 쳐. 돌리면서. 네. 이 느낌이야. 바로 딱 이래. 여기서 편해져야 된다고. 여기서. 그치. 쳐봐. 시 간다. 그 자세 그대로. 간다. 원, 투, 쓰리, 포. 그렇지. 이거야. 어? 이게 드럼이야. 너가 지금까지 20년 정도 드럼을 친 거를 지금 단 10분 만에 지금 교정을 시켜줬다고. 감사합니다. 어? 리듬은 뭐 요 정도면 된 것 같고 또 필인 한번 보자. 좀 실망 좀 안 시켜줬으면 좋겠어 이번에는. 알겠습니다. 어우씨, 어우 시끄러워. 야 그게 필이 야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진짜 답답하다 진짜. 네, 어쩔 수 없지. 와. 그리고 그거 의자 거꾸로 앉았는데. 너 드럼 지금 몇 년 쳤다고 그랬지? 20년. 20년? 20년 쳐서 아직 모르네. 21년째 됐을 때부터 이렇게 앉는 거야. 아, 거꾸로. 알았어? 야, 내년부터는 이렇게 너도 앉아도 돼. 오늘 이후로 레슨 받았으니까 내년부터 이렇게 쳐서. 아. 자, 필인 한번 보자. 답답한 거. 뭐 아까 막 와다다 하더만. 그냥 산사태 무너지듯이 막. 어? 요거는 어? 그냥 너무 시끄러워. 야, 어떻게 했어 아까? 올리고 어깨 올리고 주먹 쥐고 어? 원펀치 세강냉이. 굳이 그냥 뭐 긴 말이 필요하냐? 느껴지잖아 그냥. 어? 네. 느껴지지. 다시 가보자. 다 머릿속에 넣었지? 네. 자, 간다. 다시 원, 투, 쓰리. 아하! 너무 좋았다. 너무 좋았어. 오늘 배운 거 좀 연습 좀 하고 있어봐. 지금 화장실 갔다 올 테니까. 그 오늘 레슨 받으셨잖아요. 네. 어떤 것 같아요? 수업이나 이런 게? 제가 이제 여태까지 몰랐던 부분들을 좀 많이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고 약간 그렇게 쳐도 멋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오늘을 계기로 이 드러머의 삶이 좀 바뀔 것 같나요? 오늘로 인해서 저는 한 단계 성장했다고 느끼고 이거를 계기로 딩기딩 이제 기타가 아니라 딩기딩 드럼도 곧 나오지 않을까. 저는 오늘 굉장히 많은 걸 배웠고 이제 저는 오늘 배운 걸 이제 계기로 앞으로 지금 여기서 이제 배우고 있는 수강생들에게 이제 이런 어깨 쓰는 법이라던가 더 좋은 레슨을
이제 가르칠 수 있다고 이제 저는 자부할 수 있습니다. 네, 아주 오늘 좋은 수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